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 문화 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에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 쪽인 첨탑과 지붕은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소중한 문화재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길에 휩싸인 성당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저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100m 높이의 거대한 첨탑이 불길에 휩싸여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거센 불길은 순식간에 대성당의 지붕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6시 50분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I think it's horrible and I see people crying. I see a lot of emotions and I'm shocked myself. 소방관 500여 명이 투입돼 사투를 벌였지만 인류 문화유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중한 화재 진압이 필요해 완전 진화까지 8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결국 첨탑과 성당 지붕의 3분의 2가 불에 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성당 서쪽 정면과 13세기에 만들어진 두 개의 종탑은 지켰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불타는 성당을 지켜봐야 했던 파리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 수백 미터 밖에서도 보이던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나와 대성당을 바라보며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J'ai pleuré. Aujourd'hui, je suis là et je pleure encore parce que je ne verrai jamais l'intérieur de Notre-Dame. Grand choc, vraiment, pour la Parisienne que je suis, mais pour tous les Français, je crois pour tous les amoureux de Paris. 화재 당시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성당 안에 있거나 입장 대기 중이었지만 빠르게 대피해 참사를 면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